제가 이렇게 잘라서 준비를 해주실 거고. 여기는 동대문에 있는 맹그로브라는, 뭐라 그래야 되지? 호텔은 아니고 숙박업소인데, 제가 예전에 진짜 급하게 방을 잡아야 돼가지고 여기에 6인 도미토리가 있어요. 거기 가성비로 한번 묵었다가 되게 괜찮았어가지고 이번에 1인실로 한번 예약을 해보았어요. 뭔가 호텔만의 그런 고급스러움은 없지만 되게 캐주얼하면서도 감성적인 것 같아요. 그런 뭔가 이케아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얘가 장기 숙박도 되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수납 공간 되게 많고 이런 색깔도 너무 예뻐. 여기에 냉장고가 있습니다. 화장실 중요하죠. 화장실은 작아요. 그럼 이제 짐 풀고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드업 갔던 오스 순한 진정 순진 비건 톤업 패드. 그거 집에서도 쓰고 있는 거 있는데 오늘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일단 닦아요. 이렇게 반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패드 벗겨지기에도 되게 좋아요. 쇼. 그리고 오늘 맹그로브에서 1인실 처음 묵어봤는데 다 좋았거든요? 저 냉장고 소음이 너무 심해요. 지금도 좀 들리지 않아요? 진짜 잘 때도 순간순간 아 너무 시끄럽다 이랬던
기억이 나요. 들은 이 패드는 패드도 좋긴 하지만 되게 순하고 3자통 편이에요. 메이크프렘의 엔드포어 베지티놀 타이트닝 세럼.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엔드포어, 모공 케어에 도움을 주는 세럼이에요. 이게 진짜 모공의 진심인 게 모공수, 모공 면적, 모공 깊이, 모공 부피, 모공 결, 모공 밀도, 모공 탄력, 모공 밝기, 이미 처진 모공 개선, 모공 화장 예방. 총 10가지 임상 테스트를 통해서 효과를 입증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모공 고민은 이거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안 그래도 저 여름 되면 피지 폭발해가지고 이런 모공 관리 제품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사용감도 산뜻하니 여름 내내 잘 쓸 것 같아요. 피지 분비 많고 모공 고민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토니모리 어성초시카 쿨링 수분 크림. 이거 완전 꿀템이에요. 이런 젤 크림 제형인데 시원해가지고 열감 낮춰주기 되게 좋거든요. 그냥 써도 괜찮고 저는 냉장고에 넣어놔요. 외출 후에 좀 자극받았을 때나 오늘처럼 붓기 빼고 싶을 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쓰면 피부가 찹찹해져가지고 메이크업도 잘 먹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형도 보면 그 젤 크림뿐만 아니라 좀 하얀 알갱이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세라마이드 오일 캡슐이거든요. 그래서 젤 크림이지만 너무 가볍지 않고 보습감도 채워주면서 피부 장벽 케어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면 홍조가 있다거나 피부가 민감하고 연약한 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계속 실내에만 있을 것 같아서 선크림은 생략하고 그리고 스틸라 All About The Blur Instant Blurring Stick. 이게 프라이머인데 이렇게 슥슥 바른 다음에 이게 하드한 스틱 타입이다 보니까 그냥 막 발라도 되게 얇고 균일하게 발려요. 저는 주로 모공이 많이 분포해 있는 T존이랑 나비존 위주로 사용해주고요. 여기 눈썹 위쪽도 번들거리면 조금 지저분해 보여요. 그래서 여기랑 전 여기 코 밑에 여름 되면 피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톡톡톡 그렇게 해주면 확실히 베이스도 더 매끈하게 올라가고 지속력도 높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쿠션은 헤라 거 가지고 왔어요. 저 어제 용산 갔는데 용산 진짜 핫하더라고요. 일단 가게 하나하나가 너무 이쁘고 사람들도 엄청 많았어요. 평일이었는데. 근데 나이대도 젊은 분들도 있고 나이대가 좀 있는 분들도 있고 그 근처에 회사가 좀 있어서 그런지 나이대가 다양하더라고요. 서버대 만났던 옐라미가 추천해줘서 가게 된 건데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무슨 컨퍼런스? 어디 초대받아서 가게 됐는데 어떤 자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최근에는 제가 해볼 수 있는 게 있으면 최대한 다 참석하고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일단 가봅니다. 팔레트는 에스쁘아 거 가지고 왔어요. 누구요? 오늘이 OOTD. 오랜만에 구두도 신었어요. 짠.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를 맡은 신동엽입니다. 반갑습니다. 그게 제일 좋잖아요.